하나, 둘, 셋. 이게 의외로 잘 어울려요. 아주 좋아요. 제 생각에는 딱 좋습니다. 차지키 소스는 맛있기 때문에 상쾌한 맛이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 전통 소스 차지키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차지키 소스는 그릭 요거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리스식 소스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된장이나 쌈장, 고추장처럼 여러 가지 음식에 사용이 가능한 소스거든요. 샐러드나 빵 이런 음식에 곁들여 먹기에도 참 좋아서 이 전지분유 1kg를 사용해서 9리터의 요거트를 만들어 줄게요. 차지키 소스에 9리터 전부 사용할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당첨되신 분들 보내드릴 것도 만들어 줘야 돼서 한 번에 같이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거트 스타터를 사용해서 요거트를 발효해 줄게요. 4리터를 먼저 끓인 다음에 70도에서 80도 정도 됐을 때 나머지 4리터를 또 넣어주고 온도를 낮춘 다음에 분유를 넣어서 환원유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트 스타터를 넣고 발효를 시작해 줄게요. 이제 물 온도가 70도를 넘었습니다. 오케이, 50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분유를 섞어 줄게요. 스타터 8개를 사용할 거니까 8스푼 넣어주겠습니다. 8번 넣어줬고요, 스타터를 8포 넣어주겠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랩핑을 해주시고 이제 발효를 해줄 건데, 오늘은 오랜만에 온수매트로 발효를 진행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이렇게 온수매트 위에 올려줬고요, 온수매트 온도는 50도로 맞춰놨습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발효를 진행해 줄게요. 오, 푸딩처럼 잘 나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유청이 많이 나왔네요, 그쵸?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발효가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단단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그래도 찰기가 있고 이 정도면. 오, 50도가 넘네. 52도에서도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두부같이 잘 나왔습니다. 그쵸? 아주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 반절 이상, 한 3분의 2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차지키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요거트 바크처럼 유청을 완전히 제거하면 안 돼요. 너무 드라이해지면은 소스가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살짝 유청이 남은 상태에서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유청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은 아마 1kg 나오려나? 이 정도면 소스 만들기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차지키 소스는 맛있기 때문에 좀 넉넉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키 소스에 필요한 재료가 딜이라는 허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마트에서는 판매하지 않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에서 아마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허브 종류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얘네랑 이 오이, 이렇게 해서 차지키 소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이는 껍질을 벗겨주세요. 자, 이렇게 껍질을 벗겨줬고요, 안에 씨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 씨앗을 제거해 줬으면은
이거 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강판에 갈아줄게요. 오이 특성상 이렇게 수분이 많아요.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한번 짜내주세요. 자, 마늘 같은 경우는 다져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잘 섞일 수 있으니까. 허브, 이파리만 띄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띄어서 그냥 여기 담아주겠습니다. 원래는 딜을 구해왔어야 되는데 이마트에도 딜을 팔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딜이 없으면은 그냥 허브 종류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슬리랑 애플민트 15에서 18g 정도 준비했고요. 올리브오일 25g 준비했습니다. 소금 5g, 레몬즙 20g, 다진 마늘 10개죠. 오이 2개. 자, 이렇게 되면은 재료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짜자잔, 딱 좋습니다. 지금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너무 또 유청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 딱 지금 이 상태가 나이스. 오케이, 딱 1kg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해둔 재료를 다 섞어줄게요. 레몬즙, 올리브오일, 소금, 마늘, 허브까지 넣어주시고 후추. 아, 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먹어도 되지만 이런 허브랑 이런 마늘 같은 향이 그릭 요거트에 퍼질 수 있도록 숙성을 조금 식혀준 다음에 먹는 게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마늘의 알싸함이랑 오이의 상큼함, 올리브 오일까지 상쾌한 맛이 나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프레쉬합니다. 차지키 소스가 그리스식 쌈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쌈장을 보통 고기랑 먹죠. 그래서 부채살 300g 준비했습니다. 소고기에 차지키 소스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의외로 잘 어울려요. 소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차지키 특유의 상쾌함이 더해지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는 빵 위에다가 소고기를 이렇게 올려서 빵 위에 소고기 위에 차지키 소스. 빵이 담백하잖아요. 소고기도 담백하고 그리고 요거트가 상쾌한 상큼한 맛인데 잘 어울립니다. 한 번 더 발라서. 고기 푹 한번 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상쾌해요. 자, 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여러분, 살치살입니다. 아, 부채살입니다. 갈게요. 자, 그럼 그릭 요거트로 차지키 소스 만들기